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바지. 다시 들으십시오. 바지. 21번 문제입니다. 부모. 다시 들으십시오. 부모. 22번 문제입니다. 의자.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다음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다음은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30번 문제입니다.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31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32번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김 과장님 딸 돌잔치에 같이 가실 거죠? 가야지요. 그런데 돌잔치에는 무슨 선물을 사가야 해요? 예전에는 보통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올라서 축의금을 내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은 씨는 선물 준비했어요? 저는 편하게 축의금을 준비하려고요. 리안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돌잔치도 처음이고 과장님께 감사한 일도 많으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사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김 과장님 딸 돌잔치에 같이 가실 거죠? 가야지요. 그런데 돌잔치에는 무슨 선물을 사가야 해요? 예전에는 보통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올라서 축의금을 내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은 씨는 선물 준비했어요? 저는 편하게 축의금을 준비하려고요. 리안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돌잔치도 처음이고 과장님께 감사한 일도 많으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사야겠어요. 33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거기 한국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네, 서울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3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39번 문제입니다. 어?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 눌러봐. 이제 될 거야. 우와, 나온다. 고마워. 40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